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오늘은 반다프 소트리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맨 처음으로 읽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에 세상이 없었어요. 해도 없었어요. 달들도 없었어요. 별들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었어요. 해리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해리 만드셨어요. 해는 하루 종일 세상이 환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달이 만들어야지. 달은 밤에도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지요. 별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별만 아니면 바닥바닥 헤엄치는 물고기가 하늘 안에 흔들리는 풀도 그리고 훨훨 날아다니는 하늘 새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동물들도 만드셨어요. 들판에 뛰어드는 야생동물 제외해서 키우는 여러분만 아니라 꼼꼼히 길어다니는 벌레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양대로 만들고 다시 읽어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순수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아하셨어요. 예덴 동산에 이르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만 하나님을 행복하게 쉬었어요. 슬프고도 나쁜 일이라는 이야기를 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절 3장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도 혼자 지난 아담을 보시고 좋은 친구로 만들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담은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아내 하와를 만드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물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가질 수도 있던데 그러나 하느님은 한 가지도 좁이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들 거지만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만지지도 쳐져보여져 난단다. 먹고 나를 전혀 죽을 것이다. 어느 날 동산에 혼자 걷고 있던 하와가 거짓말뱅이에 다가왔어요. 하와, 이 과일 좀 먹어봐. 유난한 음식스럽지 않아? 하와가 대답했어요. 안 돼! 그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뱀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봐 그를 신 거야. 잘 들어, 하와. 이 열매 너를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줄 거야. 순간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 열매를 뽑아놨어요. 근데 뱀이 어떻게 손이 있죠? 하와뿐 아니라 남편 아담에도 먹게 해줬어요. 아담도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어겼으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나무 옷을 지어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될까봐 돌아와 숨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찾으시고 벌을 내리셨어요. 뱀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슬프지만 쟤는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수 없게 되었어요. 아담과하와는마음이아팠어요.하나님말씀대로할걸그랬어요.서로서로말했어요.하나님의동산을에덴동산에서쫓아내셨어요.가인과에벨은날고낳고살았답니다.우리친구들도하나님말씀대로살아요.그건우리가하나님의친하게지내는가장좋은방법이랍니다.알겠죠?또읽어드릴게요.노아가큰배를만들었어요. 3세기6절7장긴세월이흘러서땅내사람들이가득있어요.사람들은하나님이말씀듣지않았어요.나쁜생방하고나쁜지지마구절렀어요.그래서하나님은너무나슬펐어요.세상이물로버려줘야겠다.하나님은뜻을세우셨어요.그중에하나님말씀대로사는하나님친구노아가있었어요.어느날하나님은노아에게말씀하셨어요.노아야,큰배를만들어야.노아는8명의가족들과하나님말씀대로오랫동안배를만들었어요.노아사람들은말했어요.하나님이세상을물로덮으실거예요.사람들지노아는이야기를듣지않고비웃기만했어요.저바보좀봐.산위에배를만들다니.노아가하나님말씀대로배를만드는일을멈추지않았어요.드디어배가완성되었어요.하나님께서말씀드린대로동물들도노아가만든배를타고있었어요.아직하늘에비가올고가지않았어요.그러나하나님는믿음노아에게그대로순종하셨어요.노아는8가족이모두배에탔어요.하나님은큰배의문을닫으셨어요.몇분이지났을까요?비가오기시작했어요.아침부터낮에도계속해서비가왔어요.세상은물밖에보이지않았어요.세상은집도산도나무도물도하늘만보였어요.하나님의말씀을듣지않고살던사람은모두물이덮었어요.그러나하나님이선정한노아는하나님이지켜주셨어요.얼마나비가왔을까요? 40일동안비가멈추지않았어요.비나폰은웅덩이가되고웅덩이는시냇물이되고시냇물은강이되도록비가왔어요.그렇지만하나님은노아의가족을그리고동물들을안전하게지켜주셨어요.매일매일노아는하나님의감사함으로지냈어요.또읽어드릴게요.하나님을예배한노아.세상은150일동안물로가득차있었어요.하나님은말씀한성령노아는가족들은어떻게되었을까요?홍수는하나님의위협하만나쁜일만나쁜사람들을모두덮었어요.세상은노아만비만남았어요.그러니하나님은그들과함께계셨답니다.며칠이지나노아는창문을열고비둘기를날라보였어요.땅이씻겨진나무도사람이못찾았답니다.찾았단뜻이겠죠.이제비도그치고땅도들었으니노아는그들과가족을모두배에서잡았어요.뭔가감사를넘치는노아는하나님께외쳤어요.하나님감사합니다.노아뿐아니라그들의가족도동물들까지하나님께감사를드렸어요.오늘은이만큼만읽어볼게요.오늘은성경책을읽
먹어봤는데 어땠어요? 좋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